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른 몸 깊은 마음의 조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 구부정한 자세를 조금이나마 곱게 펴질 수 있는 아침 운동 영상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운동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저희 몸을 서서히 깨우면서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저랑 한 잔 마셔주시고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 마셔주세요. 자, 자리에 그대로 누우신 상황에서 저를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개 사용하셔야 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그대로 베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베개 사용 없이도 그대로 누워도 아프지 않다 하시는 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운동 따라 하실 때 그 동작은 내게는 아직 맞지 않아요. 조금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하는 동작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 다음 동작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누워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누워주시고요. 자, 양쪽 발은 골반 너비로 편하게 펴주십니다. 양쪽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그대로 놔주시고 자, 저희 천천히 호흡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호흡 크게 코로 마실 때 양쪽 발끝을 무릎 쪽으로 쭉 잡아 당겨주세요. 크게 호흡 들이마셔주기 천천히 후 하시면서 발가락을 쭉 늘려주세요. 다시 호흡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천천히 쉬. 발가락 쭉 내려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셋, 둘, 셋 코를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세요. 앤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면서 양쪽 발 천천히 갖고 오시고 천천히 손 쭉 머리 위로 살짝 올려주십니다. 쭉 기지개 펴듯이 천천히 호흡 내셔주시고요. 손 내려와 주시고 발가락 길게 늘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양쪽 손 올려서 머리 위로 쭉 천천히 둘, 셋, 넷 천천히 내려주시면 잘하셨습니다.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네, 천천히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요. 네, 천천히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양쪽 손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이 자, 쭉 펴서 머리 위로 손 내려와 주시고 어깨 관절 천천히 풀어주십니다.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머리 위로 쭉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마지막 한 개 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양쪽 발 천천히 갖고 와주십니다. 왼쪽 발 천천히 들어주시고요. 자, 양쪽 손 허벅지 뒤쪽으로 살짝 갖고 가십니다. 자,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이 상황에서 자,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살짝 하나, 둘, 셋, 넷, 쭉 자,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여기서 호흡 크게 하면서 허벅지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후 하시면서 쭉 잡아 당겨주십니다.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자, 다리 살짝 밴드 자, 쭉 펴주시는데 너무 무릎을 펴려고 하시면 힘드시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살짝 무릎 관절 편하게 펴주시고요. 접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왼쪽 발뒤꿈치를 이렇게 오른쪽 무릎 위에 살짝 복숭아 뼈를 놔주시고요. 네. 자, 양쪽 손 다시 이제는 오른쪽 허벅지 뒤쪽으로 살짝 가셔서 자, 그대로 요 자세만 하셔도 이미 이쪽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잠깐만 계실게요. 자, 여기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 후 하시면서 살짝 잡아 당겨주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는 가동 범위까지만 가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가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잠깐만 계실게요. 천천히 놔주시고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 호흡 하시면서 살짝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자, 오른쪽 발바닥 내주시고요. 양쪽 손 발바닥에 살짝 터치. 자, 이제는 왼쪽 발바닥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시고 고개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주시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가시면 되세요.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머리는 중립.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양쪽 다리 살짝 들어서 자, 손은 자, 잡으실 수 있는 정도의 자, 가동 범위로 자, 발목 살짝 잡아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쭉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한 번 더, 자, 천천히 쭉, 자, 엉덩이를 살짝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침이라 몸이 좀 약간 좀 뻣뻣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관절 하나씩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살짝 들어주셔서 양쪽 손, 허벅지 뒤로.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살짝 후 둘 셋 넷 쭉 다시 천천히 긴장 풀어주시고요. 다시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다시 후 하시면서 둘 둘 셋 넷 쭉 자, 이 상황에서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십니다.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요. 자, 호흡 하시면서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깊이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기다려주십니다. 천천히 다리 내려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 자 발로 복숭아뼈를 살짝 왼쪽 허벅지를 살짝 놔주시고요. 자, 양쪽 손 준비하셔서 자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를 살짝 들어주십니다. 자, 양쪽 손까지 살짝 껴서 허벅지 뒤로 가시고요. 이때 왼쪽 다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햄스트링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니까 자 우선은 편한 자세로 자 여기서 그대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자, 살짝만 조금만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이라 이미 이 자세를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잠깐만 계실게요. 자,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긴장 풀어주시고 자,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긴장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 천천히 살짝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님 살짝 하실 수 있는 거지 조금만 더 잡아당겨주세요 자,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많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거기까지만 잠깐만 계실게요 잠깐 홀드 자,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한 개 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양쪽 손 다시 편하게 자, 이번에는 자, 이 오른쪽 발바닥을 자,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고개는 다리가 가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살짝 자, 천천히 다시 갖고 올라와 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고개도 돌려주시고 발바닥 천천히 터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한 번 더 천천히 천천히 올라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다리 양쪽 발바닥 바닥에 붙여주시고요. 자, 저희가 다리를 좀 많이 벌려서 최대한 잡아주실 수 있는 가동 범위 자, 발목 잡아주시고 자, 엉덩이를 들어준다. 쭉 자,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준다. 시원해 하는 정도까지 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발바닥 바닥에 붙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 엄지발가락끼리 붙여주시고, 무릎도 살짝 붙여주십니다. 손은 편하게 벌려주시고, 손바닥은 천천히. 자, 천천히 양쪽 무릎이 같이 왼쪽, 무릎은 오른쪽. 자, 이때 많이 내려가실 수 없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편하게 가서 주시고 다시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호흡 들어 맞아주십니다. 준비 자, 천천히 후 하시면서 반대쪽 다시 호흡 들어 마시면서 준비 반대쪽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반대쪽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반대쪽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자, 마지막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이번에는 어머니 아버님 완벽하게 자, 한쪽으로 이렇게 맞으실게요. 네.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손을 자, 얼굴 앞에 밀어주시고 다리 살짝 이렇게 벌리셔서 천천히 몸을 세워서 올라와서 앉아주시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편하게 앉아주세요. 자, 편하게 앉아주신 상황에서 천천히 크게 양쪽 손 옆으로 자, 양쪽 손으로 태양을 자, 꼭 껴안듯이 살짝 천장 봐주시고요 자, 천천히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내쉬면서 자, 척추뼈 하나하나를 어머님, 아버님께서 완벽하게 이완을 해준다 생각해주시고 뒤로 살짝 밀어주세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가시면서 양쪽 손 자 태양을 앓듯이 천장 바라봐주세요. 쭉 바라봐주시고 자 천천히 내려와서 청춘은 곧게 세워주십니다. 자 오른쪽 손 천천히 들어서 자 왼쪽 손 살짝만 나가서 자 먼저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살짝 늘려주시고 자 여기서 호흡 살짝 올라오셨다가 내쉴 때 하시고 천천히 살짝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내려가시면 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후 내려가 주세요. 쭉 천천히 먼저 올라와주시고 양쪽 손 다시 태양을 껴안듯이 자 중이 숨 쉬고 내쉬면서 척추 살짝 긴장 풀어주세요. 다시 손 옆으로 왼쪽 손 들어서 천천히 쭉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셨다가 살짝 올라온다 호흡 내쉬면서 쭉 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천천히 다시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한 번 더 자 마지막 잠깐만 계실게요.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올라오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크게 호흡을 맞아주시고, 양쪽 손, 다시 태양 껴안듯이 쭉. 다시 천천히. 긴장 풀어주시고. 자, 마지막 회전 들어가십니다. 살짝 손 이렇게 펴서 그대로 회전. 자, 왼쪽 손은 엉덩이 뒤로 오른쪽 손 살짝 무릎을 밀어주듯이 자 뒤쪽으로 가질 수 있는 만큼까지만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맞으시고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맞으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지금 앞으로 와 계신 분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왼쪽 다리가 앞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억해 주세요. 어느 쪽 다리가 앞에 계신지. 그 상황에서 천천히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 저희 등도 한 번만 더. 자, 쭉, 앞으로 쭉 걸어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여기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 후 다시 천천히 다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올라와주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왼쪽 다리 아까 왼쪽 다리가 앞에 계셨던 분들은 오른쪽 다리 앞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여기서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앞으로 쭉 나가주시면 되십니다. 천천히 앞으로 쭉 나가주세요. 쭉. 자, 도착하셨습니까? 아 여기 내려오실 때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괜찮으세요? 자 거기 내려주시고 거기서 최대한 숨쉬고 내려와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맞춰주시고 천천히 후 천천히 호흡 들어 맞춰주시고 자, 쭉 내려와 주신 다음에 거기서 후 다시 호흡 들어 맞춰주시고
어떠십니까?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가 지금 앞에 갖고 계시죠? 자, 다리를 살짝 이렇게 하고 계신 다음에, 자, 천천히 뒷다리를, 우리 좀 연로하신 어머니 마르는 두께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 이것과 같은 그 근육을, 이와는 안 좀 편한 동작을 제가 여기 영상을 다시 찍어서 한번 올려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왼쪽 다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 피존 포즈라고도 합니다. 자, 이과의 비둘기 포즈. 자, 요게 고관절하고 이 내장근이 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지금 엉덩이가 닿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고, 몸이 살짝 아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최대한 몸을 중심으로 갖고 와서 몸통이 정면, 그래서 최대한 옆에서 봤을 때, 자, 엉덩이가 바닥을 똑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자, 왼쪽, 자, 이 라인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오픈 시켜주시고요. 조금만 계시겠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시면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따라 하실 때 내 몸에 맞는, 그리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몸에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정도 충분하시고요.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천천히 다시 다리 이렇게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자, 반대쪽 다리 뒤로 천천히 하셔서, 우선은 이 자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힘들다, 너무 아파서 타이트해서 너무 당기는 그 힘이 세서 이렇게 계속 아픈 쪽과 반대쪽으로 몸이 밀려고 한다, 괜찮습니다. 자, 거기서 천천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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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서, 끝까지 안 가도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손이 아예 닿지 않으신 우리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가 블록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놔주시고 위로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셔도 되십니다. 자, 거기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이게 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이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해서 몸을 이 정도까지 세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주시고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천천히 갖고 오시고요. 엉덩이 쭉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 앉으시고, 자, 좌우 천천히 와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 천천히 앞에,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자, 양쪽 손 이렇게 해주시고, 깍지 껴서 쭉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자, 머리 위쪽 올려주세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혹시 우리 어머니 마음이 가능하실까요? 손바닥 앞으로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살짝 돌려서 엄지손 위로, 자, 엄지손을 밑으로 살짝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잠깐만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주시고, 이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반대,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가슴 지나서, 천정 지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손 한번 털어주세요. 털어주시고, 제가 혈액
스나는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몸을 좀 깨울 수 있는 박수치기 한번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다 벌려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물 마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오늘 하루도 상당히 소중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자 오늘 이 아침을 여는 운동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과 건강을 듬뿍 가져다주는 영상이기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뵐 수 있는 자,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들어가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